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환경이라든지 기초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조부하라든지 이런 아주 우리 기본적이고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 원리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탄탄히 쌓여있는 상태에서 자, 이 내용들을 들으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하지만 이제 출제가 상당히 자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뭐니 뭐니도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행동기계기술사 네, 둘 다 자, 공이 꽃을 뽑으라고 그러면 공기 좋아해요. 네, 둘 다 공기 좋아가 꽃이에요. 꽃이 제일 중요한 메인이라는 거죠. 메인. 자, 그 메인이고 건축기계설비는 거기다 위생이 더 추가되는 거고 공조냉동은 냉동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14번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병원의 공기조화 계획.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마무리할 때 음압병리경상까지 하고 마무리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이 병원 부분이 병원으로 크게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계속 그냥 병원이라고 문제 나오면 그냥 음압격리로 그냥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회 타전 계속. 그죠? 자, 이건 건축이건 공조건 모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병원이라는 것이 원래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냐면, 네. 자, 병원은 실의 계획이 상당히 다양해요. 이 다양성 부분을 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다양성 부분을 갖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병원을 보면, 제가 뭐 병원을 자주 다닌 건 아닌데 종합병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동네 병원을 푸는 게 아니고 네. 자, 지상에 이렇게 병원이 있으면 지하에 이렇게 자, 지하 공간이 있고 지하 공간에 주차장이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 장례식장이 보통 있어요. 네, 장례식장을 지상에 올리는 경우 거의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층하고 2층 정도 여기가 이제 외래진료부라고 해요. 보통 외래진료부. 그래서 한 1층에서 한 2층 정도? 네, 그 정도 외래진료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에서 한 3층 정도까지, 이게 외래진료부가, 자, 1층이 주고, 2층 일반, 좀 일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 수술실, 네, 수술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네, 자, 특수실이 들어가요. 특수실. 네, 여기 한 2에서 3층.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1에서 2층.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병동부라고 얘기해요. 병동부는 입원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죠? 입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크게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요곳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좀 실 계획을 짜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외래진료부 1층에 보면 요쪽에 이제 관리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관리부. 그죠? 네, 돈 받는데. 그죠? 접수하고, 뭐, 그 다음에 돈 받고, 뭐, 이런데. 그죠? 네. 그리고 병동부에 가면 병동, 한 개층마다, 자, 여기 거의 중앙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간호사실이 있어, 간호사실. 그죠? 네. 이렇게 있다고. 자, 이렇게 보통 포션을 나눠서 진행을 하면, 자, 병원 공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포션을 알고 이 포션에 맞춰서 공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교재 보면 대제목 1번에 자, 병원 공조 환기의 특성에서 이건 읽어보세요. 네, 이건 특별한 내용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병원의 열원 설비 방식, 자,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자, 긴급시 혹은 부분 부하시에 대비하기 위해 열원 기기 복설체라. 자, 여기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서 열원 기기가 고장나서 여기가 전부 다 냉골이 되면, 겨울철 냉골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수에. 그죠? 자, 반드시 복수의 예비에 가까운, 즉, 거의 자기의 부하가 이 정도 있으면 그 부하만큼의 예비가 하나 있어야 돼요. 병원 같은 경우는.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오면 이제 각 부분별 공조 환기 방식, 즉, 공조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외래진료부가 나오게 되죠. 그죠? 외래진료부. 자, 외래진료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외래진료부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자, 외래진료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거기 보면 중앙진료부라는 게 있죠. 중앙진료부, 그 다음에 진료실. 자,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굳이 나누자고 하면 중앙진료부는 이제 뻥 뚫려지는 진료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료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내과 1, 뭐 내과 2 해갖고 각각 들어가서 자, 의사 선생님 만나는 곳.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중앙진료부, 그 다음에 진료실. 그리고 나서 자, 옆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방사선 치료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중환자실 한 요 정도 네 가지만 갖고 갑니다. 네.
중앙진료부 하고 외래진료부 하고 네 가지만 갖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중앙진료부건 진료실이건 전부 다 어떤 걸 갖고 하냐면 얘네들은 외래진료부는 네, 이 병원 공조의 특징이에요. 자 전액이 공조를 해야 돼. 네, 전제 특징이 다 이거야. 전액이 공조를 해야 된다. 전액이 공조. 전액이 공조가 뭐예요? 순환을 시키지 않는 거야. 자, 들어온 거를 전부 다 배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 전부 다 받아들인 형태. 그래서 전액이 공조를 한다는 얘기죠. 감염 때문에 순환을 시키지 않아요. 병원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액이 공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죠? 전액이 공조를 일반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요 큰 틀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각각을. 자, 그 다음에, 자, 병동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병동부. 자, 병동부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다 병동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병동부 같은 경우는, 자, 환자들 누워있는 공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액이 공조해야 돼? 아니면 순환 공조해야 돼? 환자들 누워있는 병실은?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전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액 공조해야 돼. 그죠? 왜? 감염되니까. 그죠? 전액 공조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병동부에 이제 환자가 있는 공간은 전액 공조를 하고. 자, 그리고 간호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간호사. 간호사 들어갑니다. 간호사 대기실. 자, 간호사 대기실은 이쪽을 이제 별도로 공조를 하게 되는데, 간호사 대기실은 굳이 전액 공조할 필요 있으면 순환 공조해도 돼. 관리부니까. 순환 공조를 해야 돼. 순환 공조. 여긴 순환 공조. 순환 공조. 순환 공조. 그죠? 일반 공조야, 얘네들은. 일반 공조.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네, 큰 틀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수술부는 어떻게 돼? 수술부는 무조건 전액이 공조를 해야겠죠? 자, 수술부는 무조건 전액이 공조를 하고, 그죠? 전액이 공조를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야? 수술부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환기 방식을 얘기를 할 때, 환기 방식을 할 때 1종, 2종, 3종 중에 얘는 플러스 답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답이 돼야 돼? 이쪽으로 병균 들어와야 돼 말아야 돼?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압력이 높아야 돼, 이 안이. 그죠? 그래서 플러스 압. 보통 요거를 우리가 무슨 종환기? 이종환기를 한다라고 해요. 요게 키워드로 들어가요. 수술부. 그죠? 네. 키워드예요. 자, 수술부에 뭐 일반 수술부, 바이오 클린 수술부 나눌 필요 없어. 그냥 수술부로 하고 정리하면 돼. 네. 바이오 클린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래진료부, 병동부, 수술부 했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게 뭐였냐면 장례식장이네요. 장례식장. 자, 장례식장은 자, 우리가 또 키워드가 환기 방식이에요. 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뭐 향 피우고 그 다음에 뭐 병균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상태로? 마이너스 압 상태여야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압. 마이너스 압, 무슨 환기? 3종 환기.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지금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자, 요번 참에 만약에 문제가 병원이 나왔다 그러면 추가시켜줄 내용이 하나 있어. 음압격리 병실 하나 그냥 추가시켜. 내용을. 병실. 큰 제목으로. 음압격리 병실은 앞에서 배웠다. 그죠? 네. 물론 단독 배기, 단독 외기를 자,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압 공조로 들어간다. 난 얘기죠. 앞에서 배운 거 정리해서 깔끔하게 써주면 돼. 그죠? 요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키워드가 하나 더 있으면, 자, 외래진료부 같은 경우, 전액 공조. 자, 들어가고요. 병동부. 전액 공조인데, 자, 병동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가 들어간 데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펜콜 유닛이 보통 들어가, 주변에. 네, 펜콜 유닛이 창가 쪽으로 들어가야 돼 있어. 그죠? 펜콜 유닛이 들어간다. 펜콜 유닛이 들어간다. 그래서 창가 쪽은 펜콜 유닛으로 하고, 창가 쪽은 펜콜 유닛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 안쪽은 뭘로 해줘야 돼? 덕트로 해주고. 그죠? 내주부는. 자, 그래서 실 내측은 덕트로. 그죠? 덕트로 해준다. 라는 거죠. 네. 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면 좋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간호사실은 그대로 가고요. 자, 수술부, 전액이 공조, 플러스 압, 이종환기, 장례식장, 마이너스 압. 근데 장례식장은 뭐가 또 추가되냐면, 장례식장은 보통, 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앉아서, 자, 명복을 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 공조가 들어가야 돼. 바닥. 요 내용이 꼭 들어가죠. 바닥 공조 아니면 뭐죠?
뭐라 그래 이거 갑자기 복사난방 바닥 복사난방 바닥 복사난방이 들어가죠 요까지 그래서 요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키워드가 있다 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병원 요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냉각탑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병원은 건축이나 공조나 전부 다 중요해졌어요 그죠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에 우리 냉각탑도, 자, 공이 건축기계 설비나 공조행동 기계 설비나 모두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에요. 냉각탑. 그죠? 네,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관련돼갖고 냉각탑. 자, 일단 냉각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보면, 자, 기본 개념도 보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개요 동그라미 해볼게요. 냉각탑은, 자, 냉동기의 응축기용의, 자,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대기와 접속시켜, 자, 냉각수를 냉각하는 장치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냉각탑이라고 하는 것은 냉각수를, 즉, 우리 냉동기에서 나온 냉각수를 누구랑 겹쳐요? 외부에 있는 외기. 그죠? 외기랑 혼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냉각수 냉각시킨 거죠. 냉각. 그죠? 냉각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냉각탑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요거는, 자, 좀 이따 우리 공부하겠지만, 밀폐식이 아니고 개방식에 국한된 내용인데, 보통은 정의를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자, 밀폐식은 이제 예외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냉각 원리. 개요는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냉각 원리 있어요. 냉각 원리. 이 냉각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냉각 원리는. 자, 시험에 계속 나와. 네, 계속 나와. 공조원, 뭐 건축이건, 뭐 섞어서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나와요. 왜냐? 네, 냉각탑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레인지가 있고, 온도 부분이 있고요. 온도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냉각탑을 통과하는 거리비. 거리비. 네. 자, 거리비라고 하십시오.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두 가지 그래프 곡선이 그려져요. 자, 요 곡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이 두 가지가 그려져요. 자, 지금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대향 유형을 그리는 겁니다. 대향 유형. 대향 유형을 그린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대향 유형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이쪽 그래프가 교재에 지금 물로 나왔죠? 물로 나왔죠? 그죠? 자, 물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공기, 외기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물. 물이라고 하는 건 냉각수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냉각수야. 자, 정확히 얘기하면 냉각수. 냉각수. 그죠? 자, 냉각수는 온도를 다운시켜야 되죠? 그죠? 온도를 다운시켜야 돼. 그죠? 그러면 원래 냉각수가 첫 번째 온도가 T-water-1에서 자,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T-water-2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외기, 공기의 습구온도치입니다. 습구온도. 정확히 하면 습구온도야. 습구온도야. 건구온도가 아니고 습구온도입니다. 네, 습구온도. 외기의 습도 영향을 받는 온도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잠열로 날아가는 우리가 자, 얘랑 부딪혔을 때 자, 우리가 현열로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자, 요 물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잠열에 의해서. 네, 그런 경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습구온도로 보게 돼 있어. 밑에 공기는. 자, 그래서 밑에 공기 처음에 최초 온도 T1. 그죠? 그 다음에 T2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쿨링 레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개념 중에. 자, 쿨링 레인지는 뭐냐면, 자, 기존에 있던 TW1이라고 하는 냉각수가 TW2까지 냉각이 됐죠. 그죠? 냉각이 됐죠. 냉각 온도. 냉각수의 냉각 온도가 우리가 쿨링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다? 쿨링 레인지. 네, 쿨링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쿨링 레인지. 자, 그럼 쿨링 레인지를 식으로 표현해라. 자, 냉각수 TW1에서 TW2로, TW1-TW2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몇 도 정도냐면 5도. 5도씨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물론, 자, 뭐 냉각탑의 부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도씨를 본다. 네. 그러니까 5도씨만큼 얘가 뜨거워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만 식혀주면 돼. 더 식히면 또 문제가 생겨.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어프로치는 뭐냐면 얘와 얘의 사이. 자, 냉각 된 농과 그 다음에 최초의
뭐죠? 외기의 습구 온도 간의 차이. 네. 자, 그러면 요게 뭐라 했다? 어프로치. 어프로치. 이것도 일반적으로 한 5도를 보는데, 네, 요거는 효율에 따라 달라요. 근데 5도. 자, 정도를 본다는 얘기야. 5도 정도를 봐. 근데 일반적으로 5도지, 이게 꼭 5도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프로치는 뭐예요? 자, 볼게요. 얘가 여기 있는데, T1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곡선이, 요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볼까? 위에 있는 곡선이,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기면 어프로치는 뭐예요? 제로야. 그쵸? 제로. 자, 어프로치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그냥 열교환됐다는 얘기죠. 외기 온도만큼 냉각수 온도가 다 다운 받아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다 식었다는 얘기야. 외기 온도만큼 식어버렸다는 얘기야. 냉각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외기 온도의 열교환을 100% 받아버린 거죠. 그거 이해가십니까? 맞나요? 자, 원래 여기 있던 놈이 평소엔 여기 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붙어버리면 똑같아졌다는 얘기 아니야. 외기 온도하고 냉각수가. 그럼 100% 열교환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교환 효율이 뭐다?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키워드야, 어프로치는. 그래서 요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프로치 효율, 즉 열교환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열교환 효율에 대한 내용. 열교환 효율. 그. 자,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는 100% 없어요. 이런 건 없다고. 없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야. 극단적으로. 자, 열교환 효율하고 연결된 내용이다.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이번에, 자, 요게 115회 공조 문제로 나왔었어요. 115회 공조 문제로. 요 내용이 자체가. 자, 그러면 교재 볼게요. 자, 됐어요. 자, 이제. 자, 냉각 원리의 동그라미 1번. 자, 옆에 이제 보면 동그라미 1번 나오죠? 냉각 원리의 동그라미 1번 보면, 냉각탑의 냉각 과정은 공기와 물의 온도 차이에 의한 현열 냉각과, 그 다음에 순환수가 증발하면서 잡열로 빼가사가는, 그죠? 네, 그곳에 의해서 잡열 냉각으로 이루어진다. 잡열 냉각의 포션은 좀 적어요. 적다고. 주로 현열 냉각이야.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레인지, 쿨링 레인지. 자, 쿨링 레인지 같은 경우, 동그라미, 기억 부분. 냉각탑 입구 수온과 출구 수온 온도 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냉각탑에서 냉각되는 온도 차로서 일반적으로 5도 정도. 자, 그 다음에 D급 부분.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물 온도의 하강분, 하강분. 네, 하강분이죠, 하강분. 여러분 교재 상승부 돼 있나? 바꿔놨죠 제가? 네, 하강분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 외기 습구 온도가 낮을수록 냉각이 잘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냉각탑의 크기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거는 부하, 처리해야 되는 냉각수 열. 네, 부하와 그냥 유량, 얼만큼 냉각수가 많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효율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얘기야. 효율적인 측면은 아니고, 그냥 냉각수량이 얼만큼 많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이에요. 이 쿨링 레인지라고 하는 건. 자, 그 다음에 어프로치는 달라요. 자, 어프로치는, 자, 110의 공조 나왔고, 그 다음에 120의 건축에 나왔어요. 자, 어프로치는, 자, 기억 부분 보면, 냉각탑 출구 수온과 냉각탑 입구 공기 습구 온도 차이다. 그죠? 요거. 자, 그리고 니은 부분. 냉각수와 이론적으로 냉각 가능한 접근 값이다. 요게 중요한 말이야. 그죠? 접근 값이다. 자, 그래서 이 접근 값이 100%. 즉, 어프로치가 제로라고 하면, 예? 네? 어프로치가 제로라고 하면, 어프로치가 제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냉각탑의 효율은 100%예요. 근데 이건 없어. 현실이 없어. 그죠? 100%. 자, 그래서 D급 부분 보면 어프로치는 같은 냉각탑에서 자, 부하와 더불어 커지며, 즉 냉각탑은 용량이 요만한데 냉각수가 많이 들어와. 그럼 어프로치는 커지죠. 그죠? 교환되는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공기는 한정돼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와. 그럼 어프로치는 넓어져. 그죠? 네, 부하가 초과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부하에서는 냉각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냉각탑이 크다는 얘기는 공기를 많이 순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프로치가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프로치 내용이고, 또 하나 5번 보면, 자, 냉각탑의 열 성능은 입구 공기의 습구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자, 건고 온도와 상대 습도는 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 밑줄, 물 증발량에는 영향을 미친다. 즉 상대 습도가, 주변 상대 습도가 낮으면, 자, 냉각수가 오다가 물이 잘 증발돼요? 안 증발돼? 주변 습도가 낮으면 증발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잡열로 빼앗아가는 열량도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고네오니.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요까지 한 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까지 한 거에.
용어 설명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 건축은 120일에 120의 연속 다 나왔어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냉각탑에 분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개방식과 그 다음에 밀폐식 있어요. 자, 지금 교재에는 뭐가 나오냐면, 개방식 중에서, 자, 기계 통풍 방식, 가장 많이 쓴 것만 보는 거예요. 직교류용하고 대양유형. 요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밀폐식을 볼 거예요. 근데 건식과 증발식을 구분하진 않고. 자,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자, 직교류형 냉각탑. 자, 직교류형 냉각탑은 어떤 원리를 갖고 가냐면, 직교류다. 자, 직교류한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랑 직교류한다는 얘기냐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 만나는 거죠? 냉각수와 외기죠. 얘네 둘 간에 직교류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둘이 직교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직교류형은, 자, 물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돼. 응? 물의 흐름 방향이. 그 다음에 공기가 옆에서 이렇게 쳐주는 방향. 이렇게 쳐주는 스타일이야. 네,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요. 자, 물, 냉각수. 그 다음에 외기, 공기. 직각으로 만나요. 직각으로 만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항유형을 다시, 여기도 한번 같이 설명할게. 대항유형. 대항유형은 반대로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만난다고. 자, 그래서 물이 어떻게 돼? 자, 물이 밑으로 빠져. 냉각수가 밑으로 빠져. 물이 밑으로 빠져.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 외기가. 이러면서 서로 열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서. 두 개가. 그럼 둘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자, 볼게요. 자, 교재 봅니다, 이제. 자, 교재 보면 이제 바로 이해가 돼요. 자, 직교령 냉각탑, 동그라미 일반의 정의. 위에서 물을 낙하시키고 수평으로 공기를 떠서 접촉시키는 방법. 그죠? 직교령. 자, 그리고, 자, 특징 볼게요. 특징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옆에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공기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다 뭐냐면 옆으로 퍼져 있는 타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직교류형은 옆으로 퍼져 있는 타입이야. 냉각탑 모양이. 모양이. 옆으로 퍼져 있는 타입이다. 자, 라는 거고. 자, 만약에 대항유형이라고 하는 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대항유형은 위로 길겠지, 수직적으로. 자, 그게 책에 나와요. 자, 특징 옆으로 퍼져 있다. 그러니까 장점 볼게요. 자, 장점의 높이가 낮아. 미관상 유리하다.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말을 만든 거죠. 네? 높이는 낮고 넓적하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거 소음이 적다. 거기다 밑줄. 그 두 가지만 갖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단점 위주로 봐야 돼. 자, 점유면적이 크죠. 옆으로 퍼져 있으니까. 자, 점유면적이 크고 중량이다. 그냥 토출 공기가 재순환될 우려가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공기가 이렇게 나와서 얘랑 부딪힌 다음에 공기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요. 얘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부딪힌 다음. 빠져나갔다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를 들어와. 이게 공기의 재순환이죠. 그죠? 얘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적어. 그죠? 얘는 가능성이 적어. 대항류는. 맞아? 그죠? 그림상 보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어.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예. 자, 그래서, 자, 토출 공기가 재순환되고 우리겠다. 효율이 작다. 가격이 비싸다. 치명적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항류형 냉각탑을 보니 정의분 볼게요. 자, 위쪽에서의 살수와,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의 뭐예요? 공기 흐름을 향류, 즉, 대향류,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죠? 대향류, 향류로 하는 형식의 냉각탑이다. 자, 동그라미 봐. 설치 면적이 좁아도 되지만 탑 높이가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특징은 위쪽 높은 타입인데, 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향류라고 하는 거는 항상 향류하고 비교해야 돼요. 향류는 뭐냐? 대향류하고 병행류. 자, 병행류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물도 이 방향, 공기도 이 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걸 우리가 병행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행류에 비해서는 대항류가 어떻게 돼요?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높다는 얘기를 우리가 열전도가 잘 된다는 표현을 해서 K값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열과열이 높다. 열과열이 높다는 게 전열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값이 높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열교환 성능이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점유 면적이 작고 경량이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 자, 토출 공기 재순환 우리가 적다. 오케이. 자, 얘는 장점 위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단점은 높이가 높다. 네, 요 정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3번에 밀폐식 냉각탑 있죠. 밀폐식 냉각탑. 자, 밀폐식 냉각탑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이유가 중요하다. 왜 쓰냐. 밀폐식은 잘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건물에
자, 좀 특수한 경우에 많이 쓰는데, 물론 쓰는 건물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외계적, 외계 옥상이나, 그 다음에 지상 1층이나, 네, 보통 개방으로 해서 냉각탑을 사용을 합니다. 자, 밀폐식 냉각탑은 왜 사용해요? 자, 얘 물이 냉각수죠. 냉각수죠. 냉각수면 얘가 또 얼류 들어가야 돼. 냉동기 쪽 들어가야 돼. 냉각수 간을 타고. 그럼 얘가 깨끗하면 좋아요? 아니면 더러우면 좋아? 일반적으로 깨끗하면 좋잖아. 근데 외기가 그 전날 보니까, 그 옆에가 또 우리 건물인데 옆에가 뭐 시멘트 공장이야. 시멘트 공장이야. 시멘트 공장인데 시멘트 공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레미콘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비산먼지가 막 나. 비산먼지가 들어와. 얘랑 겹쳐. 물에 섞여 들어와. 그러면 냉각수가 썩어요? 아니면은 냉각수가 뭐 자정 능력에 의해서 깨끗해져요? 썩죠. 그럼 냉동기에 들어가면 뭐 더러워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밀폐식 냉각탑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수질. 냉각수 수질 때문에 쓰는 가장 근본적인 냉각수 수질 때문에 쓰는 거라고. 밀폐식 냉각탑은 외기랑 접하지 않아요. 네,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정의의 기억부분 보면, 자, 일반 냉각탑에서 물과 공기가 직접 접촉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탑 안에 열교환기를 설치한다. 되죠? 수질자 동그라미. 자, 그래서 니은, 탑 내 순환수와 냉각수를 금속면을 통하여 접촉시켜 냉각 효과를 얻는 탑이다.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냉각수 입구와 출구. 자, 관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관 형태로 들어가죠. 냉각수. 자, 그리고 자, 펌프를 통해서 순환수가 위로 올라가서 뿌려주죠. 그죠? 찬물로 뿌려주는 거야. 뿌려주고, 자, 더 잘 식으세요 하고, 송풍기로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불어 올리죠. 그죠? 예? 네? 그러면, 뭐야? 부딪힐 일이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의 그 말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림으로 기억하고 그림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더 쉬워요. 그림이 더 편하잖아, 지금 쉬면. 그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미네이터 있죠? 일리미네이터, 뭐 제거제. 그게 이제 물 튀기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예? 공기가. 그럼 물 튀기면서 올라가면서, 자, 물을 좀 같이 밖에다 분출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은 물을 좀 일리미네이터 하고 보내주는 게 좋아? 제거하고 보내는 게 좋아? 제거하고 보내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개념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특징. 자, 기억분 볼게요. 순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코일 내 냉각수를 통하고 코일 표면에 물을 살포한다. 당연히 코일 내로 냉각수를 들어가겠죠. 물을 살포하는데 다 섞일 거 아니요.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설치 면적이 개방식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외기 조건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자, 그 외기만큼의 열교환하기 위해서 그 안에 공간이 상당히 커져. 네. 자, 그리고 24시간 공조용 냉각탑 및 연구 실험 장비 냉각수 공조용으로 사용된다. 특수 공조 상태예요. 결국 얘기를 하면 특수 공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가다.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큰 제목 네 번째. 자, 냉각탑 설치분 들어가죠. 자, 1번의 설치 주의사항 읽어만 보세요. 네, 읽어만 보시고 자, 읽는데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 보세요. 되게 쉬운 내용이야. 네. 자, 그다음에 2번의 설치 시 소음과 진동 대책. 저 이게 120의 건축에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냉각탑을 주위 건물과 이격화에 설치한다. 누구 마음대로.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팬의 흡 토출측에 사일런서를 설치해라. 소음 방진기죠? 네. 그 다음에 방진 가대 및 방진제. 차음벽 설치. 저소음형 냉각탑 이용. 자, 그 다음에, 네오프렌. 설치해갖고 낙수음을 좀 제거해달라. 그러니까 네오프렌 설치. 낙수음 제거. 자, 그것만 좀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낙수음 뚝뚝 떨어진 낙수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5번으로 하겠습니다. 큰 제목 5번 부분 냉각탑의 용량 제어 방법. 자, 냉각탑의 용량이 자 우리가 뭐 냉각수가 뭐 하루에 뭐 항상 풀캐파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땐 적게 들어왔다 어떨 땐 많이 들어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용량 계속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량 제어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큰 제목으로 좀 기억하세요. 수량을 변화시키고 공기 유량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분할 운전을 실시한다. 이 세 가지 큰 제목만 일단 기억을 해달라. 제가 119의 건축의 용어 설명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수량 변화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죠? 냉각수를 전체를 다 갖고 들어오지 말고 일부 바이패스 시켜서 다 돌려보내고 일부만 냉각탑 쪽으로 오게 해라. 그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량의 일부를 바이패스 시켜 출구에서 혼합한다. 네. 자, 그 내용이 일단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기 유량의 변화. 네, 뭐 공기 유량 변화는 우리가 냉각탑 안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분할 운전, 대수 분할을 하는 거죠. 냉각탑을 뭐 3대를 놓는다거나 뭐 2대를 놓는다거나. 그죠? 자, 대수 분할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죠? 대수 분할 운전할 때 그 대수 한쪽에만 부하가 많이 걸리면 좋아요? 아니면 좀 싫어해? 싫어하죠. 그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혹시 실무 경험 있으신 분 균압관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균압관, 연통관. 네. 자, 그럼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죠? 그럼 균압관에 의해서 수량을 맞춰주죠. 네, 일반적으로. 자,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의 냉각수 온도 제어 방법. 이거는 제목하고 종류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냥 종류만. 네. 요 2방변이, 3방변이 하는 내용은 저희가 제어 가서 저랑 좀 얘기를 좀 하면 돼요. 그죠? 종류만 기억을 해달라. 오케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앞에 나오는 어프로치. 그 다음에 레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 직교류, 그 다음 대항류, 밀폐식, 비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소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뭐 다발로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지금 냉각탑이. 자, 1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뜨고 있는 문제죠. 폐열의수. 그죠? 폐열의수. 여기도 역시 다발로. 건축이건 공조건 상관없이 다발로 문제가 뿌려지는 공간이다. 자. 일단 지우면서 제가 좀 말해요. 폐열의 수가 뭐죠? 폐열의 수? 원래 버려질 열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폐열의 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폐열의 수의 전반적, 이거 지우지 마요. 자, 폐열의 수의 전반적인 얘기. 자, 지금 딱 그렇게 명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버려질 열을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겠다. 이게 결국은 폐열의 수예요. 자,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정리하시면 크게 또 어려운 게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개요에 보면 폐열이란 동그라미 1번이요. 폐열이란 버려져 사용하지 못하는 열이며 폐열 설비란 폐열을 회수, 재활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죠. 그렇죠? 자, 폐열 설비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생활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전열 교환기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파트 공동체 전열 교환기 다 들어가 있죠? 이 전열 교환기가 대표적인 실무형 폐열 장비예요. 그렇죠? 자, 그거 외에는 실제 볼 수 있는 폐열 장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일러 쪽에 들어가면 뭐 절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열기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2번 제목 보죠? 대제목 2번 전열교환기, 토탈 히트 익스체인지.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전열교환기네요. 그죠? 자, 전열교환기. 개요 부분에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중간 부분에. 자, 공조 100위로부터 자, 직접 열교환하여 70% 전후의 열량을 회수하여 자,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얘기한다. 회수하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전열교환이다. 거기다 밑줄. 지금 이게 전열교환기죠? 전열교환기란 말이 왜 붙은 거예요? 잠열도 교환하고, 뭐도 교환한다? 현열도 교환한다. 즉, 습도에 의한 열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한 열도 교환한다. 전열교환기야.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 기술이 없어서 현열교환기란 말을 많이 썼어요. 온도만. 응? 습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온도만 교환하는 거를 현열교환기로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현열교환기 안 배워요. 네? 안 배운다고 전열교환기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자 거기에 전열교환기의 개통도가 하나 나와요. 개념도죠. 개념도. 이 개념도는 아주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쉽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뭐 굳이 안 그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 자, 공조기가 있고 공조기 서플라이어로 쏴주고 실내로 들어가면 실내에서 다시 환기로 나오죠. 그래서 환기 중에 일부는 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일부는 리턴이 됩니다. 자 그리고 OA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랑 지금 열교환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리턴 에어가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리턴 에어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해. 그럼 리턴 에어가 빠져나가면서 얘가 최종 빠져나가면 뭐라고 불려지냐면 뭐라고 그래요? 배기라고 불려져. 그죠. 자, 그리고 밖에 들어온 놈이 누구예요? OA라는 놈이 들어와. 그죠. 자, OA라는 놈이 들어오고, OA가, 자, 얘한테, 이렇게 열교환 받는 거죠. 이렇게 열교환을 받는 거지. 그죠. 열교환을 받아서, 그죠. 얘가 갖고 있는 거, 실내에서 애써 대표놨거나 아니면 차갑게 만든 놈하고, 얘랑 열교환을 하는 거죠. 열교환을 하고, 얘가 들어오면, 걔를 누구라 하면, 공급되는 공기라고 해서, 서플라이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도야. 기본도.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2번에 전열교환기 종류가 있는데, 자, 전열교환기 종류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고정식을 쓰진 않아. 실제로 고정식은 없어. 다 회전식이야. 회전식이라고. 근데 종류가 고정식하고 회전식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도 자, 전용 경기 종류 고정식. 자, 고정식 밑에 그림 하나 나오죠? 자, 밑에 고정식. 그죠? 뭐 박스처럼 생긴 거. 그죠? 자, 그게 고정식 타입이에요. 자, 보면 기억. 각 단마다 배기, 외기, 배기 순으로 자, 현열과 잠열은 칸막이판을 통해 자, 전달되는 전열 교환기다. 자, 니은의 효율은 자, 끝에 부분 60에 70%. 그다음 밑줄. 자, 그리고 칸막이판이 있어 배기 오염 물질의 이행이 적다. 즉 칸막이판이 배기 필터, 즉 우리가 오염물질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 칸막이판들이. 자, 그리고 리을, 입출구 덕트 연결이 어렵다.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요런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그림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지금 직육면체로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직육면체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자, 그리고 단을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 단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단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자, 만약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서플라이어, 이렇게 나오죠? 이 단수는 크게 의미 없어. 자, 서플라이어가 나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고 있어? RA가 들어가고 있죠. 그럼 RA가, 자, 위쪽에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냐면, 이쪽으로 해서 뭐가 나와요? E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OA도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 이렇게 서플라이어가 나오죠. 그럼 안에서 어떻게 열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책, 그, 저기 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예? 우리가 투시를 해보면.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열교환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맞나요? 그죠? 요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림 어렵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열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예? 그렇게 그려. 그림을 어렵게 그리려고 그러면 그림을 못 그려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식은 일반적 방식이야. 지금 다 쓰고 있는 회전식이야,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게 다 회전식이야. 회전식. 자, 회전식이고. 자, 그래서, 기억 부분에 특수 성면지를 절충하여 허니콤 상태로 한, 자, 밑줄. 원판을 회전하여 전열 교환하는 장치, 밑줄. 앞에 뭐 특수 성면지로는 쓰면 안 돼. 특수 성면지 없어, 지금. 네. 자, 원판을 회전하여 열교환한 장치. 자, 그래서 니은 부분 보면, 자, 로터의 상반부에 외기, 하반부에 배기가 통과돼. 밑줄 칩니다. 여기다. 네, 밑줄 치고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그림 하나 그려드리는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왜냐면 제가 그림만 잘 그렸어도 제가 지금 여기 안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회전. 네, 회전체가 있고, 이렇게 판때기가 있다. 자, 판때기. 자, 판때가 이렇게 있다. 자, 판때가 있고, 자, 밑으로도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더 잘 그릴 수 있어. 그죠? 네. 여기 회전이 있어. 그냥 이 회전 원판이야, 원판. 내가 표현을 못하겠어. 원이야, 원. 자, 원인데, 자, 원인데, 위쪽에 OA가 있어. 위쪽에 들어와. 요 판을 기준해서 위쪽에 OA가 들어와. 네. 자, OA가 들어오고, 자, 그리고 위쪽에 서플라이어가 나와. 서플라이어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RA는 밑에서 들어와. RA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EA가 나와. 자, 우리가 전열교환기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때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겨울이죠.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외기와 배기 간에, 저 외기와 실내 간에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전열교환기에서 열을 많이 빠를 수 있다고. 여름은 별로 없어. 여름은 몇 도 차이가 안 나서. 자, 그렇다면 RA가 따뜻해요? 아니면 OA가 따뜻해요? RA가 따뜻하죠. 그죠? 그럼 RA는 얘가 자연스럽게 무슨 기류를 탈 수가 있어요?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밑에서 들어가고, 자, 밑에서 여기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돌려 올라간다고. 회전판에 의해서 같이 공기가 회전판 올라간다고. 자, 올라가는데 순조롭게 올라가겠죠. 그죠? 어? 순조롭게 올라가는데 얘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네, 올라가고 누구를 만나? OA를 만나. OA를 만나서 부딪힌 다음에 SA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를 올려주고, 자, 이리로 빠지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온도를 보면, 네, 예시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2도. 마이너스 12도짜리가 들어오고, 자, 요때 RA가 22도였다. 실내 공기가. 22도. 자, 그리고 얘랑 열교환해서 몇 도로 들어오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15도짜리로 들어와.
그러면 7도만 높이면 되네. 보일러에서. 자, 그리고 22도짜리가 몇 도로 빠져요? 마이너스 5도로 빠져. 이거 외국 뭐 학회에 이제 나와 있는 예시예요, 예시. 네. 네. 저보다 이제 더 잘, 원만 좀 잘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 저보다. 그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죠? 여기 회전 로타 방식이다. 일반적 수위 방식. 그러니까 회전 로타에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그 고정식처럼 뭔가 걸러주는 망이 없어요. 그죠? 필터가 없다. 우리가 필터를 별도로 해줘야 돼. 필터를 별도로 설치해줘야 돼. 그게 좀 차이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비읍 부분 봐봐요. 네, 비읍 부분. 자, 비읍 부분 보면 대기 중 오염물질이 외기에 이행되는데, 이행되죠? 그죠? 이행되잖아. 얘가. 그죠? 얘가 들어온 놈이잖아. CO2가 많잖아. 근데 얘가 오염된 걸 일로 보내잖아. 사실 다 같이. 자, 이행되는데, 자, 그 이를 하류 공조기 필터 제거한다. 공조기 필터 제거 밑줄. 그러니까 공조기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터를, 공조기 필터를. 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열교환 같은 경우 필터를 같이 두잖아요. 항상.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미디움 필터 놓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신축하는 것들, 새로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헤파로 가야 돼. 앞으로는. 자,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회전판으로 나와 있는 거. 그 회전판으로 나와 있는 거가 지금 2A가 위로 올라가 있나요? 위치 바꿔주세요. 2A가 OI 위치하고, 그 다음에 RA하고 서플라이어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네. 네. 저도 다음 개정할 땐 바꿔놓을게요. 네. 그 밑에 교재 그림 나온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 제가 지금 그린 거는 OA가 위로 올라가 있다고. 근데 교재는 OA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 위치를 위아래를 바꾸라고. OA,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EA, 그리고 RA와 SA 위치를 바꾸라고. 그리고 거기, 그 그림을 쓰고, 거기다 온도 쓰고, 그 그림 활용해도 돼요.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우면. 화살표도 같이 바꿔줘야죠. 네, 같이 다 같이 바꿔줘야죠. 네. 요거를 거기다가, 요거를 거기다 이제 그 화살표, 요거대로 화살표 갖고 가면 돼. 그죠? 거기다 그대로. 자, 중요한 내용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정식과 회전식 전열교환기 비교.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 배운 것 같고, 그냥 비교표를 여러분 읽어보고, 이 비교표는 문제 나오면 또 꼭 넣어야 돼. 문제 나오면. 네? 쉬운 비교표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열회수 특성. 열 특성인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열회수량이 많다. 그건 당연하잖아. 밑줄. 자, 그리고, 외기와 열회수 도입된 외기 엔탈피처로 나타낸다. 자, 어려운 말, 이거 어려운 말이야. 이거 보지 말고 밑에 걸로 가요. 전열교환기 효율을 바로 들어가. 예. 네. 그래서 효율 부분 보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그 밑에 있는 그림으로 하지 말고, 자, 밑에 있는 효율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라고. 네, 효율이 더 합리적이니까, 내용 자체가. 자, 전열교환기 효율과 전열회수 열량. 그래서 효율 부분이 나오는데, 자, 난방하고 냉방이 나오죠. 난방하고 냉방 나오면, 자, 난방 부분. 자, 그 다음에 냉방 부분.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림 쉬워요. 자, 난방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열량이 많은 놈이 누구예요? 엔탈피가 많은 놈이. 실내 엔탈피일 거 아니야. 난방이라고 하면. 실내가 누구죠? H 리터네요. 엔탈피. 그죠? 예? 얘가 어디로 빠지는 거야? 온도를 잃으면서 H 102로 빠지는 거잖아. 그죠? 얘 빠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외기가 가장 낮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어디로? 서플라이어로. 급기로. 그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게 난방이죠. 맞나요? 자, 난방이고. 냉방 같은 경우는 제일 온도가 낮은 놈이 누구야? 얘잖아. 실내. 자. 얘잖아. 근데 얘가 온도를 높여주고 주면서,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도를 뺏기면서, 어디요? EA. 자, 그 다음에 가장 온도가 높은 놈이 누구야? 오이. 얘가 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플라이.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가야 돼. 이거 헷갈리거든요. 근데 실내가, 자, 가장 온도가 낮은 놈이 누구냐, 여름은? 그 다음에 가장 온도가 높은 놈이 누구냐, 겨울은? 그거 기준으로 그림 그리면 금방 그려져요. 이 그림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서 효율을 뽑아라 라고 하면, 자, 전체적으로, 자, 결국 서플라이 에어가 얻은 열량이 효율을 결정하거든요. 그죠? 얘가 얻은 열량이잖아. 그죠? 얘가 얻은 열량을, 우리가 효율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누구야? OA가 뺏긴 열량이잖아. 요게 좋은 거잖아. 그죠? OA가 뺏겨야 되잖아. 여름이니까. 그죠?
요거다. 자, 그럼 효율은 전체 엔탈피에서. 자, 효율은. 자, 난방 같은 경우는 전체 엔탈피 차. OA와 RA 전체 레인지에서. 네. 전체 레인지. HRA-HOA 중에서. 자, 얻은 열량 개념으로 가는 거죠. H supplier-HO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난방 이렇고 냉방 어떻게 돼요? 냉방도 역시 전체 레인지. 그죠? 여기서는 OA에 마이너 HRA. 전체 레인지. 가장 큰 레인지. 그래, 어떻게 돼? 요 차이. 그죠? HOA 마이너 HSA. 이렇게 들어간다. 어렵지 않다. 그죠? 네. 자, 밑에 습공기 선도에 대한 표현 나오는데, 습공기 선도는 옵션. 네, 이걸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보고 습공기 선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 표현이 된다고. 그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자 요거를 그 습공기선도 제입을 해서 습공기선도에서 아 이게 SA 자리고 이게 OA 자리고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습공기선도를 시험장에 그려도 돼. 근데 집에 가서 자기가 아무리 해봤는데 몰라.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옵션.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전열 회수열량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전열 회수열량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회수열량. 그죠? 요거에다가 곱하기 G를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양. 거기다 양을 곱한 거죠. 그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반갈 5번. 자, 전열교환기 설치 주의사항.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정도만 보호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전열교환기 풍량은 최소 외기 도입량으로 한다. 근데 밑줄. 전열교환기로 많이 돌려갖고, 뭐, 우리가 계속 전열교환하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최소 외기 도입량까지만 하면 돼. 최소 외기 도입량까지만 하면 돼요. 네, 이것도 역시 환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외기냉방 시에는 별도 경로로 공기를 이동시켜 전열교환을 하지 않는다. 외기냉방 할 때는 전열교환할 필요 없죠. 외기냉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나 가을철에 낮은 엔탈피, 외기 엔탈피를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냥 바깥 공기 갖고 그 냉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열교환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조기가 크다 그러면은 바이패스 공간을 둬서 그냥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연료절감량은 참고하십시오. 헷갈려. 굳이 필요 없네.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3번. 보일러의 폐열의 설부 갑니다. 이건 나중에 난방 설비에서 저랑 또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릴게. 자, 보일러의 폐열의 설비. 자, 1번의 개요. 개요의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부분 볼게요. 자, 보일러의 폐열의 설비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하여 보일러 효율을 향상시키는 설비. 배기가스가 나올 때 우리가 보통 뭐 20도, 30도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몇백도로 나온다고. 그럼 이 몇백도가 되는 열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쓰겠다는 얘기야. 이게 보일러의 폐열의 설비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일러의 폐열의 설비. 자, 이건 난방 설비에서 다시 정리할 건데 그냥 키워드만 제가 갖고 들어갈게요. 자,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 보일러 정리할 거지만 저 제가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려드릴게. 여기 연소실 있죠? 네, 연소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과열기야. 과열기. 네, 제열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네, 제열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자, 이코노마이저. 급탕. 이코노마이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절탕기. 자, 그 다음에 공기열기야. 공기열기. 이 순서대로야. 이 순서대로 있어. 자, 그래서 연소실에서 빡 끓이면 뭐가 나와요? 배기가스 이렇게 흐르죠. 맞나요? 배기가스 흐른다고. 그리고 이쪽으로 배기가스 이렇게 흐르고 또 흐르고 그리고 흐르고 배기가스 이렇게 흘러. 그래서 온도는 온도의 어떤 포션을 보면 온도는 여기가 가장 높죠. 높고 일로 갈수록 낮아져요. 계속 열교환을 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공기열기 끝나면 이쪽에 빼죠. 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그래요. 원래는 여기 이제 열교환 형식이라서 막 이렇게 또 열교환 형태로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 원래 실제로 보면. 자, 근데 이제 순서만 보자고, 이번에는. 순서만 보자고.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기가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응? 그리고 여긴 연도지. 연도고, 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 연돌. 이렇게 되죠. 연도. 그렇죠. 연도와 연도는 다른 거예요. 연도와 연도는 다른 거야. 연도는 연돌까지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꾸라져서 굴뚝이 되면 그때부터 연돌이에요.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보면, 자, 첫 번째 과열기. 자, 요거는 뭐 그림, 뭐,
나중에 더 디테일한 그림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1번의 과열기, 슈퍼히터. 자, 기억, 과열기란? 자, 보일러에서 발생한 포화증기에는 다수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열하고 과열증기로 만들어 절탄기 및 공기열기에 활용. 자, 미치겠습니다. 과열증기로 만든다. 과열증기로. 네. 자, 포화증기에는 다수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다시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끓여준다고. 그래서 과열된 증기, 즉 100도씨가 넘는 증기로 한번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얘는 아직 열교환을 한 건 아니에요. 얘는 쓴 게 아니야. 지금 폐열해서 한 거 아니야. 과열기에서는. 자, 그럼 2번 재열기는, 자, 다시 한번 과열을 만들어준 거야. 기억분해. 재열기는, 자, 압력저하 및 온도 상승에 의한 부피팽창 때문에 포화온도에 접근한 증기를 다시 가열하는 거야. 다시 가열해서 또 한번 과열증기를 만드는 거야. 둘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과열증기 만들어. 그러면 절탄기에 가면, 자, 절탄기에 가면 이 과열증기의 열로, 그 다음에, 자, 급수를 예열한다. 급수. 급수 동그라미. 급수를 예열하여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열교환 장치를 말한다. 자. 자, 지금 과열기, 재열기, 이 과정에서 전부 다 배기가스의 열이 쓰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탄기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네. 이 열을 급수를 예열하는데, 이제, 꼬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예상이 되겠지만, 동그라미 4번을 가면 공기열기. 이 열을 갖고 또 뭘 하는 거예요? 공기를 예열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난방설비 좀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절탄기에서 급수를 예열했다. 그러면 절탄기에서 자 급수. 자, 결국은 우리가 보일러를 연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을 끓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급수가 일부 뜨거워져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끓여야 되는 열량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뜨거워져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연소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연소라고 하는 거는. 연소의 3요소라고 보통 표현하죠.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어, 산소. 그 다음에 탈 것? 탈 것은 이거, 산소. 3요소가 뭐죠? 하나가 더 있는데? 온도. 어, 온도가 있어야 되잖아, 온도. 그죠? 온도가 발화점이 5 이상 돼야 되잖아. 자, 그러면 공기를 예열해서 보내주면, 연소실에 공기를 예열해서 보내주면, 이 공기라고 하는 놈이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를 밑으로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또 덜 걸릴 거야. 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 이 두 가지야. 그죠? 급수와 공기는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급수와 공기를 예열하고, 그 다음에 데피는데, 자, 배기가스 예열이 쓰인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과열기와 재열기라는 놈이 도와준다는 얘기야. 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난방 설비할 때, 자, 좀 더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정도.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덴싱을 한번 가보죠. 콘덴싱. 자, 콘덴싱 보일러는 옆에다 둬놓는 페어레스 보일러. 네. 가정용 보일러예요. 뭐를 쓰냐면 도시가스를 씁니다. 도시가스. 네. 도시가스는 일반적인 가정용 보일러다. 자, 또 그래 볼게요. 콘덴싱은 기체가 응결, 응축한다는 뜻으로 콘덴싱 보일러. 자, 미칩니다. 배기가스의 현열을 열교환합니다. 일단, 현열 열교환 동시에 배기가스에 포함된 수증기를 응결을 해버려. 응결을 하면은 액체였던 놈, 또 기체였던 놈이 자 액체로 변하면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응결, 응축시킴으로써 발생된 잡열을 회수해서 에너지율을 극대화한 보일러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보일러 쓰고 있고 통상 무슨 연료? 도시가스 원료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네. 왜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할 때 이 콘덴싱 보일러하고 도시가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겁니까? 왜 그렇죠? 도시가스에는 황성분이 적어요. 황성분이 적다고. 다른 연료에 비해서. 자, 황성분이 적기 때문에 요 우리가 콘덴싱 보일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 황성분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응축과 응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면 저온부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저온부식. 저온부식 때문에 자, 못 쓰는데 도시가스는 이 황성분이 적어서 이런 저온부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콘덴싱하고 붙어다니는 거야. 네? 자, 그 내용. 자, 그리고 뭐 저온부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10도씨에서 부식되고 뭐 마이너스 몇 도씨에서 부식되는 게 아니고 400도씨 이하를 저온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 보일러에서는 400도씨 이하에서 부식한 현상. 그러니까 황성분이 많으면 이런 저온부식 현상이 많은데 도시가스라고 하는 연료 자체가 황성분이 적다. 그러니까 고질에. 저질 말고 반대말이 고질 말고 뭐라고 하죠? 고품질에. 네, 고품질의 연료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큰 제목 4번에 보면 생활 배수의 폐열의 설비라고 하는데, 네, 패스.
한동안 이제 이게 뭐 욕실에서 썼던 물 여러분들 보면 샤워하고 나면은 이게 40도 되고 좀 샤워하고 나면 36도 되는데 이거를 또 뭐 재활용해 갖고 열을 쓰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지금 쏙 들어왔어요. 자, 그다음 5번 폐열의 수형 환기 장치. 자, 이게 좀 전에 배웠던 전용 기관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다. 전용 기관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볼 거는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얘기고요. 4번 정도만 저랑 보자. 네. 방가로 4번. 옆에 폐열열 수용 환기 장치의 성능. 옆에다가 성능하고 뭐라고 정하냐면 기준 이렇게 정도. 가로치고 기준. 폐열수 설비라고 하는 것은 폐열열 수용 환기 장치라고 하는 것은 전용 기관하고 똑같다고 인식을 하고요. 똑같은 거야. 자, 똑같은 거고 자, 이것에 기준이 있어요. 자, 기준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유효 환기량 성능 시험의 측정치가 표시 용량의 90% 이상이 된다. 자, 표시 용량은 우리가 총캐파죠. 총캐파가 100%인데 100% 다 내는 건 없어, 기계가. 근데 실제로 유효적으로 내는 게 그래도 90% 이상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열교환율 됐고요. 자, 열교환율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에너지 계수 있죠, 별표. 자, 우리가 성능 기준을 보는데 에너지 계수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전열교환기를 돌리면, 전기를 써요? 아니면 전기를 안 써? 무동력이야? 아니면 동력이야? 동력이잖아. 그죠? 전기를 쓴다고. 그죠? 자, 전기를 써. 그러면 에너지 계수, 전열교환기라고 하는, 폐열에서 환기장치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쓰게 되는데, 전기를 쓴 것만큼 폐열에서가 됐냐? 이거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 계수는 뭐냐면, 전기량분에 뭐예요? 폐열 해수량. 네? 폐열 해수량. 이거야. 에너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전기를 이만큼 썼는데, 얼만큼 했었냐. 이거를 보는 게 에너지 계수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계수 식을 볼까요? 식 먼저 보죠. 에너지 계수 COE란, 밑에 나와 있는 와트가 뭐예요? 소비전력이지, 뭐. 소비전력 분해. 로우가 뭐예요? 공기 밀도죠. 자, 그 다음에 NE가 뭐야? 전열교환기 효율. 자, 그 다음에 VSA가 뭐예요? 극기 풍량. 그리고 뭐예요? 엔탈피 차. 우리가 아까 끌어들인 엔탈피 차. 네. 이 식은 결국 무슨 식이야? 지금 이 식이. 이 식이잖아요. 우리 Q는 전열량 뽑을 때 Q는 라지 Q 풍량에 자, 밀도 로우에 예? 거기다가 델타 뭐 해준 거예요? 엔탈피 한 거잖아요. 이 식이잖아. 위에 들어간 식이. 열량식이잖아, 열량식. 그죠? 거기다가 전열교환기 100%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전열교환기 효율을 곱해준 거예요. 맞나요? 그죠? 예, 이 식이야, 이 식. 결국은 뭐예요? 전기량분의 폐열해수량이야.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냐면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에 보면 폐열수용 환기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 냉방 시에는 에너지 계수가 몇? 8. 이 숫자가 8이 나와야 되고 8 이상이 나와야 되고 난방 시에는 몇 이상? 15 이상이 돼야 된다. 요 말이 중요해. 법규로 정해요, 법규로. 자, 그 다음에 동네 4번. 자, 소음은 창문형이 하나의 성능시험 시 몇 데시벨 이야? 40데시벨 이야. 이 소음이 심하거든요, 어떤 데 가면.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네 집에 이게 달려있는지도 몰라. 아파트 주변에 99%는 한 번도 튼 사람이 없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집에서 확인해보자. 있을 수도 있어, 집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결로 본체 내측과 외표면 결로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결로가 없어야 돼. 당연한 얘기죠, 이건. 보통은 실외기실에 같이 둬요. 실외기하고,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밑에 딱 놓여져 있고, 이 전열교환기 위쪽에 올라가 있다고. 같이 둔다고. 에어컨 실외기 큰다고 해서 이거 다 열어놓으면 결로 차요, 겨울에. 다 닫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에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자, 이거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그림으로 보십시오. 자, 이거 LH에서 옛날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었죠. 자, 위에서 급기가 들어와요. 자, 급기가 들어오죠. 네, 급기가 들어오고 자, 우리가 바닥에 난방하잖아요. 그죠? 복사난방. 이 급기를 복사난방 열을 열교환하는 거야. 이 급기랑. 그럼 급기가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상승기를 타서 위에서 뿌려주는 거야. 아, 되게 효율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네. 쉬운 건 아니다. 자, 밑에다가 바닥에다 못 깔아야 돼? 네. 그만큼 공간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죠? 층고 높아지죠? 바닥 두꺼워지죠? 네. 상당히 힘든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
겨울철 결로나 잘못하면 외기 들어가고 어 결로난다. 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7번 대제목 7번 소각노 활용 페어 시스템. 요거는 뭐예요? 동그라미만 볼게요. 소각노 활용 페어의 시스템이란 소각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되는 자 고온의 폐가스로부터 폐어 보일러를 이용하여 열에서 하는 것이다. 소각물 태울 때 불 열 나니까 그 열을 좀 활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이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봅니다. 그럼 자 됐고요. 자 좀 쉬었다가 서징 나가도록 하죠.